자, 일단 라스고용 캐릭 2억에 정리합니다. 2억에 신화검 있고 뭐다 있어요. 은하수 프레에다가 올파락새. 그리고 이번에 영웅 컬렉션을 40% 이상 했어요. 되게 많이 했습니다. 40% 하려면 최하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야. 신화 라울 중복 있고 초월 되어 있고 2억 깔끔한 2억 정도 하면 거의 지존 되시는 거예요, 진짜로. 일단 고번은 있어요. 고번 있고 라스공이 뭔가 고번을 잘 몰라요. 저분 게임을 잘 모르셔갖고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 언제 해외로 갖고 연락 두절되면은 나중에 캐릭 팔때 연락 두절되면 그냥 대포 캐릭 되는 거야, 대포 캐릭. 아니 라스고용, 아니 형님 캐릭이랑 제 캐릭이랑 왜 비교를 합니까? 에? 형님 신화 몇개 있어요? 한 개밖에 없죠. 나세개 있어요. 그리고 창고에 11칼라드 불구 있지, 7타락 각반 있지. 장비값만 형님 좀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4억이에요, 장비값만. 그 맞잖아 여러분들. 이번에도 그11칼라드 불구 160만 다이아 산다는 내가 안 팔았는데, 칼라드 불구나 이것만 해도 200만 다이아 5천만 원인데 내가 좀더 비싸지. 근데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구매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네, 솔직히 라스고용 거안 사지. 첫 번째, 라스고용 일단 도박을 좋아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공장이 망했어. 그리고 세 번째, 고객 번호가 있어. 네 번째, 해외에서 중국에서 사업을 해요. 언제 코로나 풀리면 중국으로 갈지 몰라. 첫 번째, 연락 두절. 예, 캐릭터 회수. 여러 가지 정황이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. 아니, 막말로 라스고용 인생 그좀 사업이 잘안 돼갖고 도박에 다 손대가지고 돈싹다 날려. 그 뭐만 보이겠냐, 회수밖에 더 보이겠냐고. 예, 그래서 라스고용 거 캐릭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안 사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아, 진짜 농담 아니에요.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. 라스고용, 예, 조만간 백화점이나 가자고, 형님. 예? 그, 톰 브라운이나 발렌시아가 좀 제발 좀 그런 것좀 입지 마세요. 에? 아, 어린애, 뭐, 꼬맹이도 아니고. 아니, 뭐, 몸에 명품 이런 거좀 두르지 좀 마. 뭐, 구찌 신발, 디스케어드 청바지, 위에는 발렌시아가 티, 겉옷에는 톰 브라운. 형님, 옷 입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백화점으로 같이 한번 가자고. 깔끔하게 그걸 해야지. 아, 참. 아, 진짜 그런다니까, 옷 스타일이. 아, 그리고 형님, 클러치도 좀 바꿔야 돼요. 클러치 그거 발렌시아가 50만원짜리 그거 막, 형님 나이가 있는데. 아이, 루이비통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루이비통은 좀 죄송하지만은, 이 꼬맹이들이 안 입어요. 네. 약간 좀, 나이가 좀 있고, 이런 사람들만 좀 많이 입지. 네,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. 아, 루이비통은 인정을 해야지. 일단 조만간 라스고요 저기 백화점 한번 데리고 가서 네, 설계 한번 칠게요. 안 되더라고. 라스고 옷다는 브이로그 찍으면 재밌다. 헤헤헤. 아, 조만간 라스고요 거 한번 저기 옷 스타일 한번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커뮤니티 한번 올릴게요. 고맙습니다.